21일부터 미 중서부를 강타한 눈폭풍이 강풍을 동반하면서 기온도 급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5일 크리스마스에 맞춰 시카고 지역을 방문하는 연말 여행객들은 항공사 스케줄 변경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기상대는 눈이 24일 오전까지는 내릴 것으로 예보하고 있는 가운데 쌓이는 눈과 혹한으로 인해 제설 작업이 지연될 것을 예상해 오헤어 공항에 22일, 23일 대부분 항공편은 취소되고 있습니다. 미 자동차협회 AAA는 비행기가 아닌 자동차를 통해 여행 계획을 세울 때 특히 전기차의 경우 겨울 여행 시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혹한이 닥치면 전기차의 배럴이는 수명이 급격히 줄어든다는 지적입니다. 트리플A는 전기차 수명은 바깥 기온이 영하로 떨어져 화씨 20도 정도일 경우 배럴이 용량은 41% 정도 떨어진다고 경고했습니다. 따라서 영하의 날씨에 전기차를 운전해 장거리 여행을 할 때는 조심해야 합니다. 이전에 한 번 전기차 배럴이 충전으로 100마일을 주행하던 혹한 속에서는 59마일 정도 주행한다는 계산이 나온다고 설명했습니다. 유나이티드, 아메리칸, 델타, 사우스웨스트, 프론티어 항공사 등은 이번 주 항공 대란에 대비해 스케줄이 지연되거나 취소될 경우 엑스트라 비용 부담 없이 눈폭풍이 지난 날짜로 승객들의 스케줄을 조정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신분도용 범죄와 각종 온라인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범죄 취약도 조사에서 워싱턴 DC가 가장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데이터 분석 회사 월렛 허브는 50개 주를 대상으로 신분도용 신고 횟수, 온라인 사기 피해 신고 횟수 등을 기준으로 조사해 순위를 매겼습니다. 조사 결과 워싱턴 DC는 65.07점으로 1위로 집계됐습니다. 뒤를 이어 델라웨어, 루이지애나주가 각각 2, 3위로 확인됐습니다. 샤핑 시즌을 맞아 연말은 사기 범죄율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월렛 허브는 전했습니다. 사기범들은 주로 영어가 미숙하거나 아시안 이민자 또는 연장자층을 주 타겟으로 지정해 사기 행각을 벌입니다. 실업수당이나 EBT카드, 온라인 샤핑을 위한 카드 결제를 위해 개인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물건들을 절도하는 등 다양한 방법이 동원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한편 일리노이주 경찰청은 연말 연시를 맞아 공항 등 여행객이 붐비는 곳에서 소셜카드나 여권 등 개인정보가 담긴 물품에 신경을 써 잘 소지하고 지갑이나 가방에 넣고 다니는 신용카드의 숫자도 최소화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온라인을 이용할 경우에는 정보 공유에 특히 유의해야 하며 은행 및 크레딧 기록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들이 쉽게 유추할 수 없는 비밀번호를 만들어 주기적으로 바꾸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 넷플릭스가 조만간 1억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계정 공유 이용자에 대한 유료화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넷플릭스가 2019년 문제점을 파악했으나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가입자가 급증하면서 미뤘던 계정 공유 이용자에 대한 과금 조치를 내년 초 미국부터 실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미 언론은 전했습니다. 아직 과금 시기와 구체적인 금액 등은 공표되지 않았지만 내부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진 상태라는 것입니다. 앞서 넷플릭스는 지난 10월 3분기 실적 발표와 관련해 주주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미 계정 공유 수익화를 위해 가입자를 배려하는 접근 방법을 마련했다며 고객 피드백을 거친 뒤 2023년 초부터 이 방안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넷플릭스는 당시 서한에서 계정 공유에 대한 단속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으나 AP통신 등 외신들은 추가 요금을 내지 않을 경우 계정 공유 이용자에 대해서도 단속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한 유료화 작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계정 공유 이용자의 개인 시청 기록과 추천 컨텐츠 정보 등을 하위 계정에 그대로 옮길 수 있는 프로필 이전 기능도 선보였습니다. 가입자가 자신의 모든 컨텐츠 시청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대시보드 기능도 도입했습니다. 넷플릭스는 계정 공유는 같이 거주하는 사람에게만 허용되며 IP 주소와 기기 아이디, 계정 활동 기록을 통해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고객 공지를 통해 알린 바 있습니다. 이용 약관에도 오래전부터 계정 공유 금지 조항을 넣어두고 있었지만 이제까지는 이 조항을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넷플릭스가 공유 계정 유료화를 실시하면 계정 공유 이용자가 3천만 명에 이르는 미국과 캐나다 지역에서만 내년에 7억 2,100만 달러의 추가 매출을 얻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HBO Max, 파라마운트 플러스 등 경쟁 서비스들도 뒤를 따를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했습니다. WinTV 채널 24.5와 MCTV 채널 24.6 방송은 안테나를 이용한 공중파 방송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올해 이어 내년에도 대규모 정리 해고를 할 계획입니다. 세계 경기 침체에 따른 프리미엄 전기차 수요 급감으로 실적 악화 우려가 제기되기 때문입니다. 트위터 인수 등으로 자금 압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 전문 매체 일렉트릭이 21일 테슬라가 내년 1분기에 추가 정리 해고를 실시할 계획이며 신규 고용은 이미 동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테슬라가 경기 침체에 대비해 올해 직원 10%를 감원했고 내년에도 비용 절감 차원에서 정리 해고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테슬라는 마케팅 전략을 수정해 적극적인 할인에 들어갔습니다. 중국에서 가격을 5에서 9% 인하했고 미국에서는 연말까지 모델 3 및 모델 Y 차량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3,750달러 할인해주는 프로모션을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추가 정리 해고 과정에서 소송에 휩싸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서 테슬라, 트위터, 스페이스X 등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소유한 3개 회사에서 해고된 직원들이 머스크를 고소하고 있습니다. 불법 해고를 당한 테슬라 직원들이 미국 노동관계위원회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스페이스X의 전직 직원들도 머스크 전용기 승무원 성추행 의혹과 트위터 내 부적절한 언행을 비판하는 서한을 경영진에 전달했다가 해고를 당했다며 노동관계위원회에 회사를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아메리칸 레스큐 플랜의 일환으로 캐피털 프로젝트 펀드 CPF가 일리노이주의 브로드밴드 인프라스트럭처 확충을 위해 지원됩니다. 일리노이주 딕 더빈, 테미 더거스 상원의원은 21일 백악관에서 재무부의 이 같은 일리노이 펀딩 발표에 합류하고 향후 주민들의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가 가능해졌다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펀딩 계획에 의하면 일리노이주는 일반 가정과 비즈니스를 포함한 총 87,163곳의 인터넷 연결을 초고속화하는 프로그램 실행을 위해 2억 5,370만 달러의 펀드를 받을 예정입니다. 캐피털 프로젝트 펀드는 각 주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팬데믹 이후의 공중보건 현황은 물론 직업 현황, 교육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한 재원으로 전국에 총 100억 달러가 제공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정부의 이 재원 말고도 각 주 정부는 자체적으로 State and Local Fiscal Recovery Fund를 활용해 주민들에게 저렴한 서비스 가격은 물론 신뢰할 만한 신속한 인터넷 브로드밴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딕 더빈 상원의원은 팬데믹 이후 모든 비즈니스, 학교, 가정 안에서 빠른 인터넷 서비스는 우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수적 사안이 되고 있다며 바이든 행정부와 함께 이런 사안에 착안해 재원을 지원하는 것을 발표하게 돼 기쁨을 감출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인터넷 서비스의 질적 향상은 결국 디지털 사회에서의 주민 계층 간 괴리를 줄일 수 있는 현명한 정책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세 가지 다른 바이러스로 인해 이번 겨울 미국 전역의 병원 응급실이 어린이와 성인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최근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많은 국가에서 마스크를 벗고 사회적 거리 두기 등 방역 수칙을 해제함에 따라 여행을 하고 실내에 모이게 되면서 올겨울 사람들이 바이러스에 취약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신종 변이가 다시 유행하고 독감과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도 급확산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난 몇 년간 독감 및 RSV와 같은 기타 감염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겨울 이 바이러스들에 대한 면역력이 약해졌고 팬데믹 기간 태어난 어린이들은 전혀 면역력을 얻지 못했습니다. 바이러스 공격에 취약한 어린이들은 세균성 폐렴 증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폐조직에 생긴 염증성 질환으로 바이러스, 세균, 곰팡이 등이 원인으로 발열, 기침, 호흡곤란 증상이 나타납니다. 폐렴 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연령층은 0세에서 9세 소아이고 소아 폐렴은 감기와 유사해 치료 시기를 놓치고 어린아이가 이겨내기 힘든 상태에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어린이들은 심각한 질병으로 악화돼 더 취약할 수 있습니다. 감기가 심해져 폐렴이 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엄연히 다른 질환입니다. 시더스 사이나이 병원 소아 전염병 전문가인 프리아소니 박사는
어린이들의 경우 최근 면역 체계가 제대로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평소보다 더 심하게 아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독감, 코로나19 및 RSV는 증상이 겹치며 다양한 바이러스로 인해 발생하는 일반 감기와 매우 유사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휴스턴에 있는 메모리얼 허만 헬스 시스템의 감염 전문가인 마이클 장 박사는 호흡기 바이러스로 인해 기침, 열, 두통 또는 콧물이나 코막힘이 발생할 수 있으며 바이러스 감염을 구별하는 한 가지 방법은 증상이 얼마나 빨리 나빠지는지 모니터링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독감의 증상은 종종 아픈 사람에게 노출된 지 하루 만에 나타날 수 있으며 전신에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독감에 걸린 사람들은 종종 트럭에 치인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고 장 박사는 설명했습니다. 감기에 걸리면 증상이 나타나기까지 2, 3일이 걸릴 수 있으며 훨씬 더 경미합니다. 코로나와 RSV는 더 긴 잠복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된 후 초기 증상이 나타나기까지 평균 5일이 소요될 수 있지만 최신 변이는 노출 후 3일이 지나면 증상이 나타납니다. RSV는 약 4일에서 6일이 소요됩니다. 시카고 한인동포 일간지 한국일보는 전자신문으로도 배포됩니다. 시카고 한국일보 무료신문은 가까운 한인식당이나 마켓에서 볼 수 있습니다. 뉴스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 전화 847-290-8282번입니다.